아, 네, 안녕하세요. 네. 빠른 시일 내에 약을 먹고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감기 악화되기 전에 빠른 사투리 시일 내에 쓰시는데? 먹고 칠것 같아요. 화골 D나 E는 안 나오니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네요. D를 뭐의 약자로 해야 될지. 자기소개 부탁. 네, JW 중개제약에서 감기약 화골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최세진 과장입니다. 감기약은 사실은 초기에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악화되기 전에 빨리 먹어줘서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게 좋거든요. 저희 화골씨는 연질 캡슐이고요. 이 동통이라든지 뭐 발열이 있을 때 먹어주는 종합감기약 화골씨 콜드, 콧물이나 코막힘 있을 때 먹어주는 화골씨 노즈, 그리고 기침이 나거나 아니면 뭐 인후통 있을 때 먹는 화골씨 코프, 이렇게 세 가지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화골이 감기약으로 출시된 지가 30년 정도 된 브랜드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감기약을 오랫동안 만들어왔고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 예전부터 화골이라는 브랜드를 아시던 분들은 브랜드가 좀 올드하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화골 신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현진 씨라든지 세진 씨라든지 이렇게 감기에 걸렸을 때 누가 옆에서 챙겨주고 안아주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키우고자. 기존에는 정제 감기약을 저희가 출시를 하다가 연질 캡슐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흡수가 빨리 된다는 거. 그다음에 기침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기침을 멎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기침이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기관지를 넓혀줍니다. 그래서 숨구멍이 더 넓어지겠죠. 그런 두 가지 작용을 통해서 효과를 더 빠르게 나타낼 수 있다. 네, 화골 씨가 이제 나온 지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넘은 동안에 그래도 계속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저희 감기 걸렸을 때 저희 화골씨를 찾아주셨다는 거고요. 감기에 고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수 있게 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감기약 놓치시겠습니까? 확 잡아보세요. 화골씨. 이제 감기약 말고 화골씨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제 머릿속에서 같이 있는 친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기에 화골씨를 불러주세요. 아하.